가스라이팅 자가진단 테스트. 가스라이팅 예시를 보고 자신이 해당하는 것을 댓글에 체크해보고 진단 결과를 봐보세요. 시작합니다. 널 사랑해서 그래. 나를 사랑하는데 이 정도밖에 못해줘.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네 탓이야. 너도 나한테 이랬었잖아. 넌 그래서 안 돼. 나니까 너를 만나주는 거야. 너는 잘 몰라서 그래. 장난인데 왜 이렇게 예민해? 넌 이런 거 안 어울려. 자, 이제 여러분이 해당하는 것이 몇 개나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1번, 말을 하기 전 이렇게 말해도 되나 망설인다. 2번, 상대방의 눈치를 보게 되거나 불안함을 많이 느낀다. 3번, 사과를 하거나 변명을 하는 일이 많다. 4번, 자신감이 없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다. 5번, 상대방에게 사과나 변명하기가 싫어 숨기곤 한다. 6번, 상대를 만나고 우울해진 것 같다. 7번, 내가 잘못된 건지 주변을 많이 묻고 다닌다. 8번, 상대가 잘못했는데 되려 내가 사과하기도 한다. 체크 다 하셨나요? 이제 가스라이팅 진단 결과를 보겠습니다. 4개 이상이신 분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상태. 자신도 모르게 상대에게 지배당하고 의존하게 된다고 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